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소수고 또 개인 사역 또 전화, 카톡, 신방 중심으로 전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예배 외에 모든 것은 금지한다. 10일부터 교회 수련회 부흥회 등 소모임 금지, 구역예배 성경 공부 비대면으로 한다.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믿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도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가운데 소수로 또 개인으로 카톡으로 신방 중심으로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화에 집중하고 또 힘을 얻고 말씀의 흐름 또 강단의 흐름 또 기도 수첩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론 남자분들은 또 직장 단에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그렇게 삼오를 잘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렇게 보면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또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영적 문제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고 또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메시지 들을 힘조차도 없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냥 망연자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화에 집중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전사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요즘 사역을 개인을 철저하게 이렇게 치유하고 또 말씀 흐름 타도록 강단 흐름 타도록 개인화 되도록 정말 실제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 이렇게 치유받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교회가 크고 또 많다 보니까 그냥 굴러가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전사님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동영상으로 듣든 여기 계시든 간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청년들은 뭐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고 또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뭐 섞여서 그냥 어떤 분들은 물론 세밀하게 인도받지만 청년 때나 젊을 때나 30대, 40대는 뭐 섞여서 그냥 성령 충만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실적이어야 되고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에 대한 살아온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땐 애누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막 섞여서 재밌고 즐겁고 막 그냥 잊어버린 척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개인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전도 선교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큰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저는 오늘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뜨지 않고 믿으라 믿으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할 테니까 졸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역이란 말은 여러분, 노역이란 말은 그 사전에 보면 고용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혹사당하는 것, 그리고 노예로 부려지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장 23절,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신들이 힘들었던지 고된 노동으로 이런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라, 내가 보았다, 내가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그들을 끊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정확하게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딱 있습니다. 그게 430년인데요.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말은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배경되어지는 70년의 포로 생활, 이 이스라엘이 노역의 때, 전의 성경에는 복역의 때, 복역은 뭐냐면 감옥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힘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사단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언약, 전도, 선교 놓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복음의 축복 놓치면, 전도, 선교 놓치면, 이 언약 놓치면 우리는 불신앙과 사단과 영적인 문제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하 25장 72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디기야의 아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히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히디기야는 유다 왕이거든요. 그 아들들을 왕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죽이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두 눈을 빼가지고 노사슬로 그들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비참한 환경을 보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6년생인데 연상을 얘기했네. 제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는데요. 제가 강원도 속초 시골인데 어른이 다 우시더라고. 저도 울었어요. 원인 모르고 북한이 쳐들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비참한 대통령이 두 눈이 빼인 채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환경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 7절에도 보면 그 땅에 이미 기근이 들고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다 파괴되어지고,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다 허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 우상 섬기는, 만약에 불교라든가 뭐 3단체가 와서 이걸 다 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 정신, 육신이 무너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잡히면. 그게 노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들, 시대장 여러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라는 말은 애굽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도 임마누엘을 누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바벨론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평안이 옵니까? 그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것이 430년이든 70년이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20년, 30년 감 대대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오늘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감은 대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은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20년, 30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비참했던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부회장이 강선심인데 선심 때문에 다는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쨌든 목사 되겠다고. 교회 말고는 가기 싫대. 학교도 가기 싫더라고. 교회에서만 있고 싶었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는 하기 싫지. 교회는 좋지. 근데 그때를 생각하는데 이때는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비참합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40장에 미리 예언되어지고 미리 성취되어지고 미리 고역의 때가 끝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4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누려라.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사단의 포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120시편 126편 1절 3절에 보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해방될 때 시편 126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우리에게 준 은혜의 모두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감사의 모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와, 대단하시네. 느헤미야 8장 9절에 10절 말씀처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이게 사실은 포로 갔다가 귀환해서 이제 성벽을 쌓고 예배해 드릴 때의 장면이군, 느헤미야 8장도. 그러나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우는 모습 보면서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주의 성일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불신앙으로 살았고 이제 언약 잡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래서요,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기뻐하고 춤을 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예로부터, 이 복역의 때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마음의 찬양이 속으로부터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물론 여러분 청년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성세대의 뭐 50 중반, 60, 70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100% 뭐를 기뻐해야 된다고요? 60, 70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고 천벌, 만벌, 오만벌 받아도 나는 의로운 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섞여도 안 돼요. 청년들은 봐주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물론 오직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물론 이성과 논리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뭐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뭐가 우리의 행복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엄청난 흑암의 권세로부터, 인간의 운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의 모두, 이 감사의 모두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황금을 갖다 줘도, 여기에 아파트 100평을 갖다 줘도, 여기에 100억을 갖다 줘도 마음과 생각이 우울하고 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의 생각이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아 좋다. 막 그냥 뭐 스포츠카 사고 막 그냥 막 지금도 휴가철이니까 막 해외 여행 가고 막 그냥 청년들은 괜찮아요. 봐줄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다 갖다 줘도 행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역의 때에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데요. 학계에서 2장 3절에 보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되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훼파되기 전에 있었던 그 얘기거든요.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새로 돌아왔어요. 성전이 훼파되어지고 성읍이 훼파되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재건해가고 있는 이 볼품 없는 상태겠죠.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성전, 다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 전에 성전 7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지금의 성전이 전에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평화스러울 것이다.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성전은 자기 육체된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던 그 언약 이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이 복음의 축복이 영광이 크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언약장의 흐름 속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죄와 사단과 저주와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라. 그래서요 복음 치유의 가장 핵은 복음의 근본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노역의 때가 끝났구나. 아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구나. 나에게 금요처럼 메시지처럼 신분의 변화가 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됐구나. 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구나. 신분, 그 다음에 변화된 신분이 뭐냐면 나는 체질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왕의 신분을 누려야 되겠다. 이 근본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근본만, 복음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 치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데 안 이루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방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극소수죠. 뭐 열에 한, 뭐 100명에 한 명일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로마서 8장 말한 것처럼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계신데 79세입니다. 권사님이신데 기존교회 이제 속초에서 기존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다락방 메시지도 조금 들어보기도 하셨어요. 근데 79세인데 요즘 힘들어 하셔요. 이모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 메시지를 또 못 들으셔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락방 메시지 들어야 된다. 뭐 메시지 들어야 된다. 안 되더라고 잘. 딸도 사모고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 오고 사회도 감리교 목사하고 그런데도 그리고 또 우리 그 셋째 딸은 뭐 평택에 있는 우리 김충 목사님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고 또 약도 드시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며칠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이모님 어떠세요? 그러면 9시에 자서 1시에 일어난다.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면 계속 이렇게 그때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 이거 듣는 게 안 될까? 그냥 이렇게 놓고 들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대요. 그래, 이제, 그런데, 그 여러분,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사역이 뭐 스케줄에 따라, 그리고 월요일 같은 날은 들으면 뭐 오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좀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데요.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어요. 듣고 나면은 불신앙이 몰려가지고
여러분, 아, 지겹다 할 정도의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아우, 지겹다 메시지 듣는 게. 그래가지고 이모님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 뭐라고 계시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단은 결박된다. 그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됐다 그러면 뭐 하나님 하시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끊고 내일 한번 이게 내가 이모님 한번 찾아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확신하도록.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 중에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걸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도록 그 길을 그 대로를 수축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드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복음치유, 개인치유 되어야 된다. 우리도 모르게 잘못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지는 삶이 있잖아요. 예체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상처,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 우리가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난 거거든요.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부모님 만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30, 40대에는요. 누우면 잤어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일어나려면 일어나기가 뭐 일어나겠어. 깨워. 하도 잠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저거 게으르다고 보지 마세요. 할 건 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너무 일찍 떠요. 막 2시간마다 뜰 때가 있어.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이제 잠이 없다는데. 나는 옛날에 할머니도 이해가 못했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거지만 실제 불면증, 이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덮치거든요. 이게 골짜기라. 이게 험한 골짜기라. 이게 산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르지 못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험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미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묵상하면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개인 사역도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예배 외에는 지금 막 금지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우리 전사님들은 어떻게든지 침투해가지고 그냥 개인 사역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이구동성을 들어보면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돌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바빴던 지역장님들이 이때 뭐 합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 불안, 염려 이런 부분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잘못 각인되는 것들이 사실적인 복음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묵상할 때, 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이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 마스크 쓰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염려가 불안이 확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계략을 넘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이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기성세대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과부하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휴유증이라, 휴유증.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작년에 나는 행복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시집 사는 그 며느리가 20년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살았는데 지긋지긋했다. 그거 치유 안 된 거거든요. 그 상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남편 만나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지긋지긋했네. 그건 완전 상처 덩어리거든요. 근데 행복했다. 그 행복해서 잘 사는 거거든요. 저는 20년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교 있던 렘넌트들 다 결혼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결혼하고 결혼 안 하는 남렘넌트도 있네. 강욱이도 있고. 안 볼 것 같지만 다 봐요. 근데 인사하는 놈들 한 명도 없어. 근데 작년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예원교회에서 또 정훈님 목사님 만나서 성격이 정반대잖아요. 저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거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습니다만. 행복했는데, 그리고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힘들더라고요. 그 집중 시간 많이 가졌어요. 집중 시간 많이 가졌어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집중할 때 강단 말씀, 말씀 흐름, 묵상, 정식기도 할 때 치유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메시지 듣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메시지 듣고 막. 그리고 오로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치유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되잖아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미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경계선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형벌로부터 노예로부터 노역으로부터 끝냈다는 사실을 딱 믿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노역의 생활로 이 포로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사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 61장 1절 3절에 보면 망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역이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혔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실제 그게 포로되어지고 갇히게 되어지고 슬프고 이상하게 마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꼭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된 성령 충만이고 저도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어지고 갇혀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 성령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했어요. 이게 뭐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이게 함정 틀 올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체질이, 영적인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 바뀌었고,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증거로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보면 형편없는 분도 여기 한 분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분명히 치유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보고만 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 속에는 정말 골짜기마다 도드워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고 이 말은 우리도 모르는 깊은 속에 있는 상처와 그리고 체질과 영적인 문제와 잠재의식, 무의식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니면 완전히 넘어서든지. 왜 그러냐면, 두 번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40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께 부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여기 하셨다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더 돌아올 이제 지나간 30년이 아니라 돌아올 30년을 위해서 그래서요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불신자들은 마병을 애굽 군대는 애굽 군대를 준비하지만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싸울 날을 위해서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 그리고 이 험한 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실제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외치라.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재무장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영적 DNA를 바꿔서 불가능의 DNA를 성공의 DNA로 바꿔서 완전히 흑암에 쩔었던 것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끝을 가보세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가사처럼 무엇이 여러분 불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데 처음에 별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열망,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더 발견되는 거죠. 청년들 아직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막 천국이 열망이 돼요? 아니잖아요. 네, 이건 둘째 치고 복음 증거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싶은 열망.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면 지금 선교 현장 이 30대, 저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저는 동남아시아 전문가거든요. 동남아시아 캠프를 많이 다녔거든. 강욱이 인도네시아 가요. 복음 증거하는 열망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가슴에 불타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책을 몇 권 이렇게 사다 놨어요. 그 중에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로 물러나셨잖아요. 이제 부교절 이렇게 주고. 근데 이분이 원로로 목사로 물러나가서 작년에 암을 걸렸어요.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암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암이 내 일과 내 이야기가 됐습니다. 암이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목사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신방하고 뭐 하면 아, 예, 그렇게 하지요. 실제 내가 당하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있는 공황장애 있던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 당하면 달라요. 내가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면 달라요. 그게 설교 뭐 신방 가서 아유 힘내세요. 뭐 복역 때가 끝났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실제 내가 걸리면 다르다니까요. 그 목사님도 평생 했는데 남의 암인 줄 알았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암이 내 일과 내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껏 내가 해온 것들보다 전혀 다른 일과
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치료받는 과정들을 막 설명하고 불안했던 것들 쭉 하면서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미 복음 받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문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답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조금만. 그리고 뭐 여러분 지금 다 젊잖아요. 1, 2년 걸린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바라면. 1, 2년 집중해보세요. 완전 치유되지. 나이 60, 70 먹어가지고 그거보다 완전 치유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이 말씀처럼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산마다 산이 있을 수 있고 언덕이 있을 수 있고 이 중요한 험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묵상하면 이미 여러분에게도 그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흐름을 통해서 치유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